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교육감께서 취임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통과 학력 향상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요. 뉴스의 인물을 초청해서 넓게 그리고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인터뷰 시간. 오늘은 취임 1년을 맞은 김광수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깜짝할 새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1년을 이렇게 돌아보신다면 소회는 어떻습니까? 아, 정말 꿈을 꾼 것 같다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네. 정말 바쁜 1년이었습니다. 말은 뭐 소통하겠다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190개 학교 아직 한 40개 학교가 남았습니다. 다 못 돌아보고 한 150개 정도 돌아봤는데 네. 그렇게 어렵네요. 네. 예, 아마 9월까지는 다 돌아보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래서 이것저것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았는지 네. 그것도 참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제가 아는 분이 교육감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시는 분한테 물었더니 그런 게 있대요. 교육감실이 항상 열려있다. 그리고 예. 소통을 상당히 화려한다. 그래서 아주 두드러진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이슈들은 있지만 도드라지는 그런 현안들은 없지 않느냐라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아, 네. 네. 뭐 교육이 1년에 그렇게 도드라진 일들만 생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교육은 항상 네. 아이들 발달 과정에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어서 예.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예. 어떤 행정과는 정책과는 다르지요. 그렇죠.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예, 자라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도드라지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소통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1년을 돌아봤을 때 예. 가장 잘했다는 점은 역시 소통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 네.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다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우리 제주 교육을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어떤 그 상식선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 전 뼈 쭉 튀어나거나 예. 뭐 두리뭉실하거나가 아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누가 봐도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알 수 있는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하면 말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어떤 상식의 선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아쉬운 점은 역시 예. 많은 그 아이들이 다치거나 또 사고도 없잖아 있었고요. 네. 또 요즘 어떤 심적으로 괴로운 아이들도 많이 있고 예. 우리 특수교육 대상 아들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불편한 아이들도 있고 예. 또 학교에 부적응해서 예. 학교를 뛰쳐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런 일들을 보고받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예. 예, 좀 뭐라 그럽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 어떤 한계를 느낀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움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제가 앞서서 얘기를 잠깐 하게 됐지만 교육감께서 뭐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어요. 또 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간담회나 이런 데서 보면 하는데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학력 향상을 인성과 더불어서 제가 강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강조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제가 이게 그 학력으로 표현한 생각하는 힘이라고 저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정의를 한다면 학교 현장이나 어떤 교육관계기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하고 있는 교육활동 모든 교육활동의 결과를 저는 이걸 이제 학력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게 꼭 국어, 영어, 수학 문제 푸는 것만 학력이 아니고 성적만이 예, 아니고 예, 예, 그거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적응력, 음악, 미술 등등 그렇죠. 예, 뭐 체험 활동 등등 모든 게 어떤 인성까지 포함한 이런 걸 이제 학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예. 기초학력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기초학력의 방침을 두고 가는 데마다 기초학력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잠깐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딴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 언젠가는 한 번쯤은 공부 좀 해볼까 할 때가 옵니다. 네. 예, 이때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와 할 수 없는 아이 구분은 네. 기초학력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학부모들께서 아주 느끼는 점이 많을 겁니다. 예, 애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예.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예. 이게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본인이 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준비가 기초학력입니다. 그렇죠. 이것뿐 뭐 제가 40년 경험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초학력이 돼 있는 애들은 뭐 군대 갔다 와서라도 뭐 학원 가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전혀 그 학력 어떤 그 학력과 관심이 담을 쌓고 맞아요. 소위 말해서 기초학력이 덜된 학생들은 네.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적당히 크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었을 때 뭐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상당히 고생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학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 이 교육감님 나오셨으니까 도드라진 민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교육계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예. 예, 이전에도 교육감께서 최근에 이런 언급을 하시던데 지금 애월고와 함덕고 문제 예. 애월고 함덕고는 뭐 미술하고 음악이 아주 잘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 보통과와 함께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 이게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아주 잘한 거 계시구만요. 네. 정리가 필요한 정리라는 걸까요? 조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조정이라고 네. 표현해도 좋고 네. 어떤 그 이제 어떤 매듭을 이제 제대로 매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네.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애월도 그렇고 한림도 그렇고 애월도 그렇고 함덕도 그렇고 여섯 학급입니다. 여섯 학급에 일반 학과가 네 학급, 음악 둘, 미술 둘. 예. 근데 이 일반 학과 학생과 미술 학과 어떤 음악과 이 두 학급 차이가 예. 있는 거거든요. 있죠. 이 일반 학급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쪽의 아이들은 예체능 쪽에는 1대1 수업도 가능하거든요. 뭐 바이올린 그러면 앉아. 맞습니다. 예. 수학이 1대1 수업하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교문 한 학교 내에서 어떤 형평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그 당시에 분리해서 네. 예술고로 가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그 당시도 그런 논의 있었는데. 제가 계속 주장을 했죠. 네. 그때 제가 교육위원일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술고를 만드는 게 좀 어렵고 네. 지금처럼 특성화 과를 만드는 게 쉬웠습니다. 이 과는 그냥 결제하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술고는 중앙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룬 겁니다. 이게 좀 쉬운 길을 선택한 거네요. 이게 사실 미룬 겁니다. 예, 근데 이쪽에 이제 음악이나 미술 쪽 아이들은 나름 그쪽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훌륭한 대학도 가고 또 뭐 작가도 되고 이러고 있겠죠. 예, 예. 근데 저는 아 그 훨씬 많은 아이들이 있는 옆에 보통반 아이들이 참 안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용어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이제 합쳐서 아니면 제3의 장소도 좋고 어느 한쪽도 좋고 뭐 신설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통합이나 이전은 가능할 것 같아서 네. 예,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거지요. 네. 예, 그래서 조정을 지금, 하시겠다는 하는 생각인데 예,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그 전문가들한테 좀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TF팀도 꾸려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중에 가면 뭐 토론회, 공청회, 또 뭐 세미나 등등 뭐든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이게 서두를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반드시 제가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고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 이걸 오픈해서 도민들이 어떤 대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네.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조정을 하시겠다.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특정한 고등학교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이 특성화고 이 동문회 예, 있죠. 동문회 예, 중심으로 해서 예. 일반고로 좀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전환해달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네. 이게 그 아침 제 공약 중에 네. 신제주 지역 여고 신설 또는 이전 전환 이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네.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이건 맞물려 있고 사실 그 어떤 그 참 이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두 학교에 네. 오래 전부터 뭐 10년 이상 됐습니다. 동문회 중심으로 이제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것이냐. 그 학과가 따지고 보면 이제 네. 특성화과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과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 특성화과가 많은 과도 있습니다만 안 그런 과도 많고 그래요.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정말 그 어떤 색깔의 문제가 있다. 뭐냐 도대체 정체가 네. 우리 학교 정체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하잖아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 이런 어떤 그 학교를 뭐 보통 학교 일반 학교로 일반 이제 일반교 고등학교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네. 저 마음대로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역시 도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서 동문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대자 없이 의견 일치를 봐라. 일단은 이제 동문회 내부 예. 이제 설득도 해야 되고 필요성도 강조해야 되고 네. 뭐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저도 또 학교 어떤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재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용역도 맡기고 그랬습니다. 이게 역시 또 우리 또 연구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만들어 놓은 게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할 거고 뭐 필요하면 공약실천위원회 이쪽에서도 이제 얘기가 되고요. 네. 또 그 전에 또 만들어진 또 그 우리 도민 그 소통위원회 예, 이거 이걸 이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도대체 도민들의 생각이 뭔지 우리가 동문들이 생각하거나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린지 맞는지를 이제 자문해보는 그런 일들이 금년 말 끝나고 내년에 아마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지켜보면서 동문회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은 예.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전 동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시대가 타 시도를 보면 벌써 이전에 훨 이전에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서.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항상은 20대, 우리 10대 아이들은 어떤 거기서 기술 뭐 이런 거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교육이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은. 네, 그러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예, 학교 관련 건 하나만 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부중학교, 가칭 예. 서부중학교. 예. 토지주 문제 토지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됐습니까 이제는? 아 정말 질문 고맙습니다. 괜찮아도 입이 근질근질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서 이번 달 내로 네. 아 이달 내로 예 이달 내로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이 토지 땅 사는데 제일 관심 많은 사람은 저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제가 그 토지주 한쪽하고는 핸드폰을 상시 있겠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도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용의 의미가 뭡니까? 땅을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뺏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땅값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인 거죠. 이제 예, 예.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뺏겠다는 게 아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단 10원이라도 땅값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수용을 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뀌면 말씀 오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더니 효과가 좀 있어서 예. 예, 틀림없이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계약이 성사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달 중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아. 예, 예, 예.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하고 제가 뭐
대담을 하면서 예, 학생들한테 이제 PC 지급하는 거.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뭔가 있어야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IT 또 정보화 또 시계화는 AI로 가는 가장 첫걸음이다. 그건 저도 듣고 교육감님 생각에 동의를 했는데 하나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뭐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줬더니 애들이 잘 활용을 안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은 한 2년 후부터입니다. 2년 후부터. 예. 지금은 보급 단계입니다. 훅 들었을 때 예. 게임만 하는 거 아니냐? 게임도 해야죠. 게임도 해야 돼요. 예. 게임도 해야죠. 예. 게임도 해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게임 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게임의 질이 문제지. 아이들 게임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호기심도 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저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려고 그거 사준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기는 문제. 제가 뭐 PPT라든지 문서 작성을 그걸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제2의 어떤 그 교실 수업 이걸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네. 노트북을 통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 갔을 때 네. 정말 그 우리 앞으로 미래에 사는 노트북 사회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때 틀림없이 고마워할 겁니다. 예. 저는 장담해요,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 재정 상태 때문에 다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줘가지고 중학교 1학년부터 사준 건데 사실은 이것이 2026학년부터 실시할 디지털 그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조 교사 네. 역할을 이 노트북이 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할 거냐? 돈이 없으니까 안 되죠. 초등학교 1, 2학년은 해당이 안 됩니다. 1, 2학년은 뭐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면 되니까요. 3, 4학년부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부터 2년이 걸쳐서 노트북이 재정 상태 때문에 어려워서 여기는 태블릿 PC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집에 주는 쪽보다는 교실 책상에 비치는 거죠. 네, 네.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26학년 중학교는 1, 2, 3학년 다 네. 노트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1인 1 디지털 기기인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기가 다른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또 뭐 노트북을 하든 태블릿 PC를 하든 또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뭐 대입 관계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 디지털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조교사 이걸 뭐 뭐라 그러면 디지털 튜터라 그럽니까? 하여튼 해서 이거를 우리 교실에서 이걸 하기 위한 발표가 제가 한 게 아니라 국가가 했습니다. 정부가. 예. 네,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빨리 확보해 놔야 되는데 네. 제주도가 지금 맨 뒤쳐져 있습니다. 이게. 네, 네. 벌써 경남이나 강원, 서울에선 많은 보급, 한 80% 이상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노트북을 하나, 한 학년 사줘야 3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는 이제 뭐 비슷해질 텐데 시간이 조금 있다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학교의 무선망을 광속으로 바꿔야 됩니다. 무선 인터넷. 예, 예. 예. 이걸 광속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8만에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예. 이게 돈이 꽤 듭니다. 한 200억 듭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디지털 플랫폼 상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희 단독으로 못해서 돈이 들어서 서울시에다가 같이 악수해가지고 우리 부담금 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교육청. 예, 서울교육청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다 뭘 넣을 거냐. 예.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갑니다. 이건 국가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야죠. 예, 그때부터 예. 종이 교과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만 들어갈 게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 발달 단계에 따른 모든 교과에 따른 교육 콘텐츠, 그 AI 프로그램들, 뭐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국어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거. 이걸 이 플랫폼에다 제가 깔겠습니다. 이것도 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교실에서 지금 말씀은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디지털에 관해서. 이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도덕 교육입니다. 도덕. 나쁜 댓글. 예. 그 다음, 나쁜 오락. 나쁜 게임. 게임.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예. 특히 댓글. 이걸 저는 디지털 도덕이라, 도덕성이라고 해서 요즘 뭐 디지털 리터러시란 말을 쓰는데 네. 어떤 사람은 뭐 시민성, 시티즌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네티즌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생님들 연수를 시켜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네. 그 SNS 상이나 뭐 이런 등등에서 그 이상한 댓글을 달아가지고 네. 다른 아이들 가슴 아프게 할 이거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그렇죠. 말로 못할 거를 글로 하니까 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 교육이 안 되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그게 거꾸로 비수가 돼서 돌아온다. 반드시. 예, 그런 이제 그 교육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능력. 인터넷에서 디지털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본인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판단 못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예, 거짓말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일이 많고 엄청 많습니다. 학교 수영장 문제 예.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공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학교 수영장 개방하는 문제들이 이제 주민들의 요구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대정중학교는 개방을 했다고 예. 하네요. 교육감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네. 아이고, 뭐, 당연히 개방해야죠. 네. 그래서 또 좋은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게 두 번째 좋은 소식. 예,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제주시장께서 네. 학교 아이들이 쓴 후 네. 오후 5시부터, 5시부터 수영장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제가 아주 박수 쳤습니다. 고맙다고. 그럼 이제 도민들이 해서 그 시간부터 쓰는 겁니다. 예,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대신 우리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은 퇴근한 이후거든요. 예, 예. 이 관리가 문제거든요, 관리. 이게. 예, 예.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우리 제주시에서 예. 뭐 관리자를 둔대거나 좀 안전원을 둔대거나 뭐 한두 명 두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쓰면 지역 동사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15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한 전국이 평균이 1.7%인데 우리는 한 5% 이상 되고 있습니다. 꽤 지었습니다. 지금 15개나 지어요. 대전까지 16개 지은 건데 예. 아직 개방 안 된 게 15개 있는 겁니다. 근데 레인은 주로 25m 예. 예, 길이가 또 레인 수는 뭐 많으면 5개 적으면 뭐 4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동네 사람들 쓰기엔 딱입니다. 물도 깨끗하고 순환도 잘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시장님이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하길래 아 저는 박수 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탁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예. 수영장을 우리 시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렸고 앞으로 그런 기반에서 수영장을 계속해서 체육관 지을 때 짓겠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따로 지으려면 돈이 더 들지만 그렇죠. 공사 같이 하면 괜찮아서 네.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도 모자랍니다. 네. 대원칙은 네. 한 학교 한 수영장입니다. 네. 이게 이웃나라처럼.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재해의 어떤 준비로 보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전기도 나가고 수도도 나갔을 때 대형 재난 발생 시 그렇죠. 동네 예. 어떡할 겁니까? 예. 학교 수영장이 살 길입니다. 수영장과 체육관이죠. 예, 체육관. 예. 그걸 모아서 과거 일본의 동북 대지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걸 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네, 취임 1년을 맞은 김광수 교육감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민원 사항입니다. 이 교사들에 의한 뭐 학생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은가요? 이게 교사들에 대한 그 학생 인권 문제도 있고 또 역으로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가끔 생깁니다. 예. 예, 가끔 생겨서. 뭐 심각하지 않고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해결 잘된 경우도 있고 예. 예,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계류 중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책이 있을까요? 이웃 전북 교육청에서 예. 교권에 대한 지금 조례를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 사실은 조례가 없어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도 한번 살펴봐라. 우리도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선생님을 좀 돕고 그렇다고 학생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네. 학생들 나름대로 돕고 해서 정말 교실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정말
그야말로 사제의 정으로 따뜻한 그런 교실이 됐으면 하는 게 과거처럼 했으면 하는 게 생각인데 어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과도기 아닌가 이게 과도기가 아닌가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것도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 이거는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풀리겠는데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결과철입니다만은 그래도 교권으로 문제가 돼서 억울한 선생님들에게는 나름 우리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러한 어떤 방법들이 없나 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변호사를 좀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로 몰렸거나 어떤 성적인 문제로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는 이거 못 도와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과연 교권이겠느냐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신경을 날카롭게 세워서 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연구도 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통학버스 이게 문제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것이 예, 뭐 운행 시간 잘 안 지키고 예, 그래서 예.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 알아도 보게 하고 이미 지시도 하고 결과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예. 해결책도 정리해 놓고 했는데 뭐 별거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거기 학부모가 개입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네. 학교가 하거나 뭐 다른 방법 이렇게 이제 계약주가 학교가 돼서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으면 선생님 버스를 같이 타는 거죠. 네.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교통의 무상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약에 버스인 경우 지금 무상이 거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 지사님하고 인원을 하면서 네. 거의 무상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 네. 학생들에게. 예, 학생들에게. 네. 아이들이 그 멀리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렇다고 거기 어떤 아이 좀 많이 지원하고 시내버스 타는 아이 그걸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건 형평성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교통비로 들어가는 금액은 다 지원해야 네. 통학비 지원이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게 반만 지원하면 그건 반밖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이 교통의 문제를 네. 그냥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복지라든지 예, 예. 교육에 대한 투자로 보면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예. 예, 민원 부분은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교육 관련해서 아이비 과정 졸업생들 이제 나옵니다. 졸업생들. 지난번 네요. 우리 교육감님 늘리지 않겠다.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겠다. 근데 이제 시간은 이제 다가왔습니다. 졸업생들이 이제 배출이 되고 얘네들이 진학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전에 전임 교육감 계실 때도 그런 질문 드렸는데 얘네들이 정시에 응시를 못할 수가 있다. 수시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학권이 박탈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도 드렸었는데 그 당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지만 교육감도 고민이 크시겠어요. 지금 아이비 저라고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우선 말씀드릴 게 네. 오해가 자꾸 있습니다. 김광수가 아이비 프로그램을 싫어한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프로그램 자체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 뭐 학부모회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이 예, 희망하면 저는 허락하겠습니다. 네. 예, 초중학교는 초중학교 예. 장관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이웃 일본처럼 일본에 일본에서는 문무성이 주관을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교육부가 주관해 달라 네. 아이비를 차라리 그게 시원하겠다. 이게 밑에서 올라가는 꼴입니다, 지금. 네, 네.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공립고등학교 유일하게 아이비 프로그램 전체 운영하는 학교는 표선입니다.
다른 다른 많은 고등학교도 있지만 예. 전부 특성화 고등학교 아니면 예. 특화된 고등학교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한 학급씩 학급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반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어떤 우열반 개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학자들이 표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아니, 표선에 관심은 많이 갖지만 예.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 그러니까요. 예. 대학 진학에 대한 예. 문제가 따로 그래서 제가 야 요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마치 네. 무슨 실러먹는 것처럼 네. 이건 아니다. 네.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표선 방문도 사실 미안해요. 네. 선생님들 엄청 고생하거든요. 맞아. 이게 교과과정을 새로 만들어야 예. 되는 거고 교과과정 네. 새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연구해야 되고 그 영문 번역하면서 써야 되고 거기다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거 안 할 때보다 입시나 덜 하게 되면 책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아, 그 좀 피하고자 하는데 네. 어쨌든 거기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 정말 이런 기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앞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네. 입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네. 고등학교 확대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정해놓은 학교는 네. 열심히 지원하겠다. 네. 네. 이거 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숙제예요, 이거. 예,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그 뭐 정부가 뭐 그랬지만 킬러 문항 수능에서 킬러 문항 없애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초고난도의 수능 문제 없애겠다. 에, 교육감께서는 관련해서 뭐 찬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적절한 조치다라는 예. 생각을 하셨는데. 예, 뭐 찬성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주 고3 아이들이 손해를 안 볼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 예. 예. 킬러 문항 덕을 보는 아이들이 서울이 많지 제주가 많을 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예. 없앨수록 우리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건 우리 아이들 중심에서 제가 생각한 거고요. 예. 그래도 한 40년 수학, 고3 수학 문제를 다루던 사람이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대학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아닙니까? 예. 이 정의에 맞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는 게 너무나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너무나 저도 맞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애가 이제 대학을 예, 가버렸지만 예. 이전에도 보면 그 한두 문제를 맞고 못 맞추냐에 따라서 그건 아니죠. 네, 특정한 대학과의 예, 예. 특정한 과를 갈 수 예, 있느냐 예, 없느냐 예, 결정돼 버리거든요. 예, 예, 예. 마치 그 수학능력 시험에서 몇 문항이 예. 대학 입시를 결정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그렇죠,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불수능, 물수능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아니,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제일 즐거울 때가 100점짜리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제일 즐거운 겁니다. 잘 수업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네,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얼마나 잘 들어야 100점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수능은 100점 맞으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 100점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나올수록 박수 쳐야 됩니다. 그 다음. 대학에서 그 어떻게 선발, 그건 그 문제죠. 우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린 그 교육과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대학에 입학처가 고민할 문제지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것이 사학, 그러니까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거는 저는 동의 안 씁니다. 사실 그거는 뭐 제가 할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저는 솔직히 물어본다면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그건 난 모르겠다. 하지만 킬러 문항을 배제해서 교육과정 내 문제로 수능을 치르는 것은 박수칠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반대가 없습니다. 반대가 없습니다. 아마 상당수 학부모들도 교육감 생각과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언론에서도 보니까 거의 이게 그게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영재 학교 분원 예. 설치계획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지 지금 역시 그 과제 용역 중입니다. 용역, 예. 예, 용역 중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 거기서 대안이 나오면 예. 이제 부지가 선정되고 예. 또 우리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예. 뭐 필요하면 중투를 가야 될 건가 말 건가 판단도 해야 되고. 혹시 뭐 예상하고 있는 위치는 어느 쪽을 지금 상태는 동쪽이라는 말씀만 동쪽, 드리겠습니다. 네. 동쪽에 왜냐하면 이게 배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그 신경을 썼냐면
어쩌다가 그 특수교육 대상 우리 특수학교 아이들이 하루에 3시간씩 차 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 맞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건 말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래서 생각하다서는 그냥 동쪽에도 하나 서쪽에도 하나 두 군데를 확 해버리고 싶은데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동쪽에 한번 하고 예. 이제 영재학교 분교로. 왜냐하면 새로 만들려면 역시 또 이게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 이것도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분원 만드는 것도요? 분원이 아니고 학교를 새로 짓는 거는. 새로 짓는. 그래서 그 분원 쪽으로 접근이 좀 쉬워서 네. 나중에 뭐 분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또 뭐 이렇게 시설이 커지면 또 학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건 뭐 관계없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거기 이제 넣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영재학교의 시설이 많이 비좁고 모자란 상태입니다. 네.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직업반의 특수학교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직업, 사회적응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전공과 그 방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게 이제 공간이 몇 개 없어서 예. 그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뭐, 예를 들면, 뭐 바리스타밖에 없어요. 맨날 바리스타, 네. 바리스타 하는데, 네. 바리스타도 필요하고, 조리도 필요하고, 뭐, 목공도 필요하고, 뭐, 로봇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여러 가지 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기 이제 개성 특성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편집도 필요하고 뭐 컴퓨터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이걸 해서 그런 전공과 교실을 좀 늘리는 방법은 분원밖에 없겠다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 중입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그와 창단 관련해서 지휘자라든지 이런 준비를 예. 선발이라든지 이런 준비 과정을 착착 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지휘자 뽑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단원을 뽑아야 되는데 예. 그 지휘자를 배제해서 단원 뽑을 때는 예. 이제 제3자에서 단원을 뽑게끔 해서 지시는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정말 주제에 넣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우리 그 특수교육 장애 학생들의 진로 문제입니다. 네. 좀 정상적인 직업이 없을까? 네.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그래도 정 안 되면 우리 지방공무원 9급 정도의 대우라도 받아서 예, 보수를 받고 이제 뭐 연주도 하고 할 수 있는 제주 시향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주 시향에서 힌트를 얻어서 시향은 제주시에서 관련이니까 그럼 네. 장애인 쪽은 우리 교육청이 한번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용기를 얻은 거지요. 아. 그래서 지금 뭐 말은 무슨 예술단이 뭐냐 합니다만 제 최종 목표는 한 4, 50명 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근데 당장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고 일단 한 10명 뒤에 출발을 해서 차근차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운영은 시향 형태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영할 겁니다. 예, 교육청이 직영하는 예, 직영을 해서 직영을 하겠습니다. 직영을 매년 해보다가 예.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됩니다. 그거는 고맙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토론토에 있는 블랭서몰 본교도 방문을 했었고요. 예, 또 오타와 칼튼 교육청도 이제 방문을 했고. 네. 보스턴에 있는 그 대학 이름은 잠깐 잊었습니다만은 대학도 방문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훈련차 네. 좀 받아줘라 예, 과거에 하던 거 계속하자 코로나로 중단됐었기 그렇죠. 때문에 한 얘기를 하고 왔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이제 우리 애월 미술과 아이들 생제나르 그 미대 프랑스에 거기도 이제 한 명 가 있고 이번에 가면 두 명 갑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학비가 싸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공짜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음악을 위해서는 독일로 오스트리아 쪽에서 또 직접 함덕에 방문도 하고 이번에 또 오스트리아 제가 그 교수님 이름은 잊었지만은 몇 분 초대했습니다. 제주도로. 예, 제주도로 해서 예, 예. 함덕에 좀 방문시켜서 보고 돌아가서 필요하면 우리 아이들 좀 한두 명 받아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 동남아 쪽도 또 일본 쪽도 예, 필요하면 앞으로 잘 풀리면 중국 쪽도 예, 뭐 베트남도 어디든 이제
다 열어놓고 뛰어다닐 겁니다.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고 선생님들 교육 훈련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꼭 하고 싶은 일, 이거는 꼭 내 임기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 아까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기반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걸 좀 다른 것 중에서 내가 이건 꼭 하고 싶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맨 앞에 인성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인성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과거에 어른 만나면 인사 잘 내라, 버스에서 자리 양보해라, 쓰레기 주워라, 고운 말 써라. 이게 과거의 인성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가지고는 인성 교육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성 교육이 뭘까? 어떻게 접근하면 인성 교육이 될까를 상당히 고민한 결과 한 5년 전에 그 교육감 선거에 미끄러지고 그 방황할 때 한 4년 동안 그때 이제 제가 정의 나름대로 아 인성은 여기서 차야 되겠다.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무용, 스포츠, 그다음 뭐 야영, 뭐 체험, 뭐 등산, 바다 뭐 등등 여행 뭐 여기서 인성을 찾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케스트라 말씀을 아까 하셨지만 네. 바이올린 연주자가 혼자 쫙 잘 친다고 이 화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첼로의 소리, 첼로 연주자의 눈치도 볼 거고 소리도 들을 거고 배려와 어떤 협동과 그다음 존중과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이상의 인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을 차요 아이들이. 네. 그 혼자 쫙 해서 골이 나면 참 좋겠는데 네. 가능 안 하잖아요. 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 예, 협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예. 이 이상의 인성이 없겠다. 틀에 나가서 아이들이 개구리 크는 걸 보고 네. 조그만 핀 꽃을 보고 뭔가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개미 새끼가 지나가는 걸 보고 뭔가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성인 겁니다.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인성 교육의 소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만은 정말 해야 된다. 우리 제주도 교육은 거기서 인성을 찾아야 된다. 이 인성을 찾아줘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네.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게 저희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인성과 더불어 교육감의 열정을 느끼는 감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네. 마지막 인사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존경하는 그 도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만은 많은 성원을 보내주어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임기 동안에도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 인성이라든지 기초학력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어떤 디지털 기반 완성 등을 포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나머지 임기 동안에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더더욱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육은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하죠. 이 성과만을 앞세운 조급함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김광수 교육감의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